EBS 수능특강 영어시험 직전 정리 6강의 1번 지문입니다. Aging is an economic challenge. 자, 고령화죠. Aging, 나이가 드는 것, 즉 고령화. 고령화는 이 경제적인 challenge, 난제이다. 왜냐하면 retirement ages are 자, 은퇴죠. 은퇴 age, 연령이 뭐 drastically 하면 뭐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그리고 gradually 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 increasing 또는 increase인데 이 은퇴 연령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은퇴 연령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are increased 이렇게 수동태로 왔고, 자,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이거죠.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면인데 여기서 not이 안 보이죠. 그래서 not을 포함한 unless가 와야 되죠. 증가되지 않는다면. 자, 뭐 하도록, so that, 이렇게 왔고요. 뭐뭐 하도록, so that, 주어 동사 완전한 절, 뭐뭐 하도록 목적을 나타내죠, 목적. 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n order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in order that. 뒤에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Older members of society can continue to the workforce. 이 사회의 older members, 이 노인 구성원들이 continue to 부정사, 계속해서 뭐 하다죠. 이 workforce 하면 노동인구입니다. 노동인구. 에이콩. 자, 노동인구. 계속해서 이 노동인구의, 뭐, 노동력의 distribute 하면 뭐 분배하다, 나누다, 뭐 배포하다 하는 뜻이고, contribute 하면은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는 뜻으로 와야 되죠. 자, 여기서는 아까 drastically 왔고 contribute to까지 같이 외우세요. 자, 노동인구에 이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노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계속 이제 일을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인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이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까지가 because 절에 들어가는 원인을 나타내는 절이고요. 비코즈 절 안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 비코즈 절 안에서 이 조건을 나타내는 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로에서 이 if 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로로 부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것이 뭐냐면 economic implication 하면 뭐 암시 또는 영향이란 뜻이 있고 imperative 하면 이 긴급한 업무에서 뭐 급선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이 급선무에서 imperative가 와야 되죠.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뜻하고, 자, 이것이 경제적인 급선무인데 어떤 급선무인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급선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that has many economic 많은 경제적인 benefits 하면 이득이고 damages 하면 피해죠. 그래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benefits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많은 경제적 이득을 낼 수 있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급선무라는 게 뭐냐면 이 은퇴 연령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급격하게 늘리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급한 업무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라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사회 노동 인구가 이렇게 노인의 인구가 계속해서 노동 인구에 공헌할 수 있도록, 즉 사회의 이 노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까지 unless 절입니다. 굉장히 길게 왔는데 이제 그렇고 나서 다시 주절이 와야겠죠. Because 안에 주절입니다. The working age population 이 일하는 연령의 인구가
At the same time, as. 자, 일단 이라는 연령의 인구는 soar 하면 치솟다라는 뜻이고 치솟다, falls 하면 감소하다라는 뜻인데 이라는 연령의 인구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은퇴를 많이 하니까 감소한다. At the same time as 뭐 하는 동시에 이거죠. 뭐 하는 동시에 the percentage of elders. 자, 이 노인들인데 어떤 노인이냐면 dependent 하면 의존하는,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ependent, 의존을 하는, 즉 부양받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죠. 부양받는, 의존하는, 즉 부양을 받는. 그래서 부양받는 그런 노인들의 percentage, 비율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죠. 그럼 increase, increases 중에 뭘로 와야 되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비율이 주어입니다. 비율이, the percentage, 비율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단수로 왔죠. 그래서 increases 동사가 단수로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because 절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왔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고령화는 이 경제적인 난제이다. 왜냐하면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노인 인구들이 계속해서 노동 인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즉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퇴 연령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뭐인데,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급선무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하는 연령대의 인구는 줄어들 거다, 감소할 거다. 뭐 하는 동시에 이 의존하는, 즉 부양을 받는 그런 노인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동시에 이렇게 되죠. 계속 갑니다. As the population ages and there are young adults. 자, 여기서 주어 population 동사 ages 동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화됨에 따라 그리고 young adults는 젊은 어린 이제 성인이니까 청년이죠. 청년들이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더 적어지죠. 그리고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명사니까 fewer이 와야 됐죠.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더 적어짐에 따라까지 as 절 왔어요. 부사절. 자, big ticket items such as homes, furniture, cars, and appliances. 자, 이 집이나 가구나 자동차나 가전, appliance는 가전입니다. 가전과 같은 빅 티켓 하면 돈이 많이 드는 이거죠. 돈이 많이 드는. 이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물품들의 supplies는 공급이고 purchase는 구매죠. 구매가 이게 되죠. 구매가. 구매가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한다, 감소하다.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왜냐면 인구가 나이가 들고 청년들이 줄어드니까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매는 줄어든다, 감소한다가 와야 되는데 이제 단수로 쓸지 복수로 쓸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구매가 좋은 거죠. 구매가. 근데 이 구매가 복수 명사로 왔거든요. 그럼 동사도 복수로 와야 되죠. 그래서 decrease 이렇게 와야 되죠. decreases가 아니고 동사가 복수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인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이 청년들이 더 적어짐에 따라 이 집이나 가구나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서체즈 같은 그런 이 돈이 많이 드는 물품들의 구매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죠. 자, this is somewhat. 자, 이것이 somewhat 하면 어느 정도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뭐 다소 이런 뜻이고요. balance가 여기서는 상쇄시키다, 뭐 균형을 잡아서 상쇄시키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것이 상쇄시키는 게 아니고 상쇄가 되다로 왔죠. 그래서 balanced 수동태로 왔습니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is, be, pp 같이 온 거죠. 상쇄되다. 그래서 우리 상쇄되다 offset 같이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 offset이 원형이나 뭐 과거나 과거 분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offset으로 썼고요. 상쇄가 된다. 뭐에 의해서 여기 by에 연결되는 이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동명사 by에 연결되는 동명사인 거고 이 중간에 people은 이제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온 거죠. 의미상 주어. 자, 뭐 하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retiring 은퇴하고 그 다음에 end 또 이제 동명사 이렇게 온 거죠. drawing down
그러니까 동명사 and 동명사인 거예요. drawdown 하면 이게 찾아 쓰다라는 뜻입니다. 뭐 저축이나 이런 한 것들을 찾아 쓰다. 자, 찾아 쓰는 것. 자, 무엇을 그들의 accumulate가 축적하다죠. 그래서 저축인데 축적하는 저축, 축적된 저축. 당연히 축적된 저축이죠. 그래서 accumulated 과거분사 형용사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그래서 축적된 저축을 찾아 쓰는 것에 의해서. 자, comma which 왔죠.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이고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면 앞절 전체를 받았습니다. 앞절 전체. 선행사 앞절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절 전체를 받을 경우 단수로 취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and, i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in total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이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이 저축 비율과 그리고 투자 비율을 사람들이 은퇴를 해서 돈을 찾아 쓰니까 장의 저축 비율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이 lower, lowers 중에 와야 되는데 쌤이 아까 위치가 앞절 전체를 받으면서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면 and it으로 바꿀 수 있겠다 했죠. 그러니까 주어가 it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니까 lowers가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는 상쇄가 된다.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 저축 축적된 저축을 찾아 쓰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이 저축 비율과 이 투자 비율을 감소시킨다. lower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빠져있는 문장 봅니다. 연결사 오고 people are to take risks.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더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사람들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려고 한다 할 때 be likely to죠. 그래서 are likely to가 맞는데 자, 더 적은 사람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뜻이죠. 사실 더 적은 사람들이 뭐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 experimental 하면 뭐 실험적인 entrepreneur 하면 기업가적인 이거죠. 그래서 기업가적인 요 단어가 왔죠. risk는 위험이니까 이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해도 되고 이게 fewer 때문에 아니면 사람 더 적은 사람들이 이 기업가적인 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고 이거 부정입니다. 의미는 뒤에 because 하면 원인이 오고 so가 오면 결과가 오겠죠. 자, aging workers 이 고령화되는 노동자들입니다. 나이가 드는 노동자들이 tend to 경향이 있는데 뭐 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the assets 자산이죠. 그 자산을 preserve 하면 보존하다, invest 하면 투자하다 이건데 자산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보존하다, preserve. 자,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자산인지 수식하고 있어요. They need to retire. 여기까지 수식했네요. 그들이 필요한 자산, 뭐 하기 위해서, retire. 은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이건데 이제 여기서는 동사 retire를 쓰시겠습니다. 그래서 부사 와야 되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그들이 이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그 자산이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목적어 자리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이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그 자산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as well as는 뭐뭐 뿐만 아니라 뒤에 뭐 부가적인 내용이고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는 이거죠. 그래서 뭐 하기보다는 또 뭐뿐만 아닌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거죠. 그래서 rather than이 와야 되죠. 뭐뭐라기보다는 의미의 rather than이 와야 되고 자 뭘로 연결되냐면 쌤이 약간 여기 tend to에 연결됐거든요. tend to에 그래서 preserve랑 법률로 보존하다 preserve 요 셋업이 와야 되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쌤이 약간 멈칫하는 게, 아, 여기 텐드에 연결된다고 하면 투 셋업 해도 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보통은 투 부정사 연결은 투를 생략하고 쓰니까, 텐투 동사원형, 그다음 셋업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보다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못 봤던, 자, 여기 because로 와야 되냐, so로 와야 되냐는 건데, 여기 앞에 절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업가적인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그들의 자산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그래서 because가 와야 되죠. 자, 그리고 연결사는, 자, 여기서 부가적인 내용을 와서 in addition입니다. in addition. 우리 in addition 하면 moreover, furthermore, what more, additionally 쓸수 있는 거다 알고 있어야 되죠. 바꿔서 쓸수 있는 것들 여러 번 했고요. 자, 의미 다시 해석해 보면, 제가 게다가 이거 선생님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더 적은 사람들이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만약에 이렇게 more people are unlikely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도 문장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fewer likely, more unlikely 이렇게 해도 사실상 작은 맞고 의미상 같은 의미가 되기는 하죠. 책에 왔는데, 우리 지문에 왔는 거는 fewer 그리고 likely 왔습니다. 예, 더 적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다. 이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즉, 사람들이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려는 가능성은 더 적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자산, 어떤 자산, 그들이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산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뭐 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봐야 되는데, in addition 하니까 게다가라니까 부가적인 내용인 거죠. 부가적인. 그럼 앞에 하나 다른 어떤 내용이 와야 됩니다. 이제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자체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문제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앞에 다른 문제가 하나 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치는 3번이 됩니다. 3번. 왜냐하면 앞에 하나의 문제가 왔는데, 하나의 문제가 뭔지는 잠깐만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고령화가 경제적인 이런 난제이다라는 부분을 주제를 던져줬죠.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슨 결과가 되냐면, 이 노동할 수 있는 노동 연령의 인구는 떨어지고 동시에 부양받는 그런 노인들의 비율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이 문제를 정의한 후에 규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이 고령화 따른, 이제 우리가 은퇴 연령을 늘리지 않는다면 노동인구가 작아지는 것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구매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 구매가 purchases 구매가 줄어든다라는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in addition하고 연결돼서 이게 두 번째 문제로 나옵니다. in addition하고 연결해서 게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기업가적인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set up new business,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줄어든다는 거죠. 창업이 줄어든다. 여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3번 뒤에 보면 this라고 보이죠. this. 이게 이 3번 문장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했죠. 뭐에 의해서 사람들이 은퇴하고 돈을 찾아 쓰는 것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그들의 자산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저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축하는 돈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돈을 찾아 쓰면서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요것이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 이
투자 비율과 그리고 저축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투자 비율과 저축 비율이 lowers 줄어든다는 것.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 부양을 받는 즉 의존하는 노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의 이제 해결 방법은 앞에서 하나 얘기했는데 은퇴 연령을 늘리는 거죠. 급격하게 늘려야지만 가능한 거죠.